오늘은 일본에서도 우리 보문사에 방문하셨고, 우리 선심행 보살님도 보이죠? 그래. 국사봉 산마루에는 진달래 벚꽃 한창이고, 목련은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벌써 날씨가 따뜻하고 초여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을 늘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초기 경전에서는 사성제 발정로. 결국에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바른 정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부터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정견을 바르게 세우는 데는 육조 단경이 최고다. 육조 단경의 이제 그 내용은 중도 불의 사상이죠. 양변을 여의고, 양변을 여의고, 어떻게 하면은 있다 없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반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육조 단경을 옛 스님들이나 초사 스님들이 늘 걸망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여선에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는 경자, 판야심경, 능엄경 이렇게 경자를 붙이는데 어록에 쉽게 말해서 초사 스님의 경전에 이 경자를 붙이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육조 스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똑같아. 그래서 저는 태백산 각하사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 제가 입승을 보고 서암에는 고우스님께서 암자에 계셨는데, 고우스님은 별명이 세시간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당시도 고우스님께서는 세상과 소통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산중에 계시면서도 동아일보를 보고, 나중에는 동아일보만 보면은 보수적이니까 아는 신도가 한겨레 신문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신문을 다 봤어요. 그래서 세시간은 별명이 뭐냐면, 그렇게 어린 후배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싶었는데 스님들이 고우스님만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잡아놓으면 3시간은 잡아놓고 30분만 얘기자 해놓고 3시간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30분만 보자고 했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는 그래도 고스님이 봉암사 주지를 하고 나왔을 때라
굉장히 저는 그 존경심이 갖고 그 고스님, 정명스님, 무여스님, 현계심 있지만은 그래도 고스님은 그 당시에 홀례 대강백한테 경전을 배우고 월옥을 배워가지고 그때 지금 90 이쪽 저쪽 스님들 중에서는 이 월옥이나 경전이 아주 밝은 분이라. 그래서 고우 스님을 통해서 육조단경을 개인 진호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고우 스님 인연으로 해서 해인사에서 83년도인가 4년도인가 성철 스님이 상담 법문을 하고 원래는 서홍 스님이 육조단경을 강의하기로 했는데 서홍 스님이 안 하고 서암 스님이 했어요. 그때에도 대중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육조단경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육조 스님의 행장이라고 해서 육조 스님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행자 생활을 하고 법을 펴는 거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육조단경에서 법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해. 그러니까 보조국사 책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정해 쌍수라고 하잖아요. 정과 해를 닦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더라도 선정과 지혜를 정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는 작용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죠. 그래서 정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선문, 참선하는 사람들은 살활이라고 하죠. 살은 뭐냐면 공을 얘기하는 거고, 활은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에서, 중도 입장에서는 쌍차 쌍조. 쌍으로 막고 쌍으로 비친다. 이것을 중도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그리고 쌍차 쌍조 진공묘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사란 말 있잖아요. 생사. 그러면 사는 공이고 생은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크게는 생사윤회를 끊고 반야지혜를, 생사윤회가 딱 정해가 끊어진 상태에서 반야지혜를 실천하는데 우리들의 불교 공부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해, 정과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과 해로 기도. 그러니까 삼매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과 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가. 그런데 우리가 하두를 들 때도 하두를 드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을 적적이다 하고 해를 성성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두를 드든 염불을 하든 그 다음에 간경을 하든 우리들의 수행은 성성적적, 적적성성에 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게 뭐냐면 화두를 들고 살 때도 정기 공부를 할 때도 염불을 할 때도 정해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해가, 정가해가 딱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해는 비도요, 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것이 통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더라도 정에 탁 묻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에가 성성적적과 적적성성이 통로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나 해보겠는데, 파자소암이라는 전등록에 화두가 있습니다. 노파가, 80노파가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80, 젊었을 때 20년 전에 60살 때, 보살이 신심이 있다 보니까 좋은 스님을 좀 씹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님을 자기 집에서 좀 떨어진 토굴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살 남직은 딸보로 스님을 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시봉을 탁 했는데, 20년, 열몇 살짜리가 20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뭐 30살 이렇게 됐겠죠. 하루는 딸한테 이렇게, 네가 20년 동안 스님을 시봉했는데 오늘은 한번 스님의 공부를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서 점심을 갖다 주고 나서 스님을 한번 깨어나봐라. 그때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일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스님, 제가 스님을 20년 동안 시봉을 했습니다 하면서 스님을 꽉 아는 거예요. 꽉 아니까 스님이 답이 뭐냐면은, 마른 가지가 찬 바위를 의지하니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마른 가지가 찬 바위를 의지하니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하고 돌아왔어. 그러면서 노파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노파가 화를 확 내면서, 저런 속하니 같은 놈, 속인 같은 놈을 우리가 시봉했구나 하면서 노파가 올라가서 토굴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자소암이란 뜻은 뭐냐면, 노인이, 노보살이 노인네가 토굴을 태우다. 내가 절에 오니까 이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이 파자소암을 답을 하는 조지심들이 많았어. 내가 저 불국사 가니까도 그 파자소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도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활발하고 또 어디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 이런 데 떨어지는데, 이 스님의 경계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공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가 있다면 이 정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의 답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늘 정해가 쌍수하는 거예요. 정과 해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새해 두 날개, 그 다음에 등빛, 등이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과 해는 함께 가야 하는데, 이 토굴에 있는 스님은 정에 빠져야 돼. 우리 선방에서도 그래요. 선방에서도 하도 없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두라는 것은, 하두는 이게 펄펄해야 하는데, 넘버기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무기공에 정해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공에. 그래서 이 스님은 반쪽 자리 공부를 한 거예요. 반쪽 자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위파사나 사마타 얘기를 하는데, 위파사나는 성성이 먼저라. 성성은 가운데 적적하고, 사마타는 뭐냐?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두를 들든 간법을 하든 성성하고 적적하고, 적적하고 성성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해. 그래서 정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원리라든가 작용은 뭐냐면, 불교에서는 여기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도 법당이라고 하나로 되어 있는 실체는 없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도, 마이크라는 실체는 없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가 모여서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연기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연기 공으로 봤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본래 실체가 없고 연기로 이루어졌고 공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이 굉장히 편합니다. 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물질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어떤 것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것도 공, 연기, 무자성,
이렇게 봐야만이 좋고 싫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의 중도를 실천했다. 우리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야. 선거철. 선거철인데 우리는 너무나 동서 진보로 나눠졌잖아요. 진보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도로 삶을 실천하는데 진보에 매몰되다 보면은 진보는 이제 자기가 내가 진보를 좋아한다고 진보에 매몰되다 보면 이 보수하고는 관계가 여의치 않아. 그래서 양변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애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눈은 중도단 말이에요. 중도로 양변을 여의고 양변을 여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의, 중도, 반야를 실천해야 한다네.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의식이 나는 진보다 보수라는 생각이 이 의식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의식보단도 깊은 것이 잠재의식이고 잠재의식보단 깊은 것이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식, 칠식, 팔식이 텅 중도로 텅 비어 있어야 한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누구를 찍으려고 했다가 내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아 나는 진보지 하면서 선거도 하고 또 자기 견해하고 맞지 않으면은 평소에 사이가 좋은 사람들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육식, 칠식, 팔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중도로 내가 없다 하면은 내가 없으면은 상대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양변에 집착하지 말고 중도로 정해로 반야로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것을 늘 생활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은 부처님은 중도를 깨쳤고 연기를 중도가 또 다른 말로 연기를 보는 자는 중도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육조단경이야말로 중도를 실천하는데 가장 정결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핵심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두를 들든 염불을 하든 강경을 하든 양변을 여의고 중도로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 있고 그래서 정해는 부처님의 중도법이고 모든 공부는 정해 성성적적 적적성성 양변여의고
내가 없음으로써 남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없고 남이 없다는 이런 생각만 들어도, 이런 생각만 깊이 들어도 세상을 좀 쉽게 고통스럽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평소에도, 내가 있다 가면 다 걸려. 근데 내가 없음으로써 남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중도불이란 말을 쓰는데, 내가 없으면은 남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아닌 하나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선하든 기도를 하든 경전을 보든 중도, 양변을 여의고 중도를 실천하면은 부처님과 육조스님의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육조단경 책이 나왔는데, 책을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고스님이라든가 이런 스님들 유튜브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의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문사가 오늘이 1029일 49제인데 벌써 1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일 해양이 내년 1월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3000일까지는 기도를 해양해서겠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1029일 기도가 내년 정월 달에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3차 1029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이, 4월 21일 날이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이 정성으로 가사불사를 했습니다. 이 가사불사는 법을 전할 때도 굉장히, 전법은 그 전법의 상징이고 수행자의 상징이라. 그래서 스님들이 가사를 안 입으면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들은 반드시 가사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불사를 여러분의 정성으로 백담사 영진 대선사를 모시고 증명으로 모시고 해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송강사, 해인사, 그 다음에 통도사 강단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비구이절에서도 몇 군데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잘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보문사는 이제 예전에 이제 대중이 없을 때는 등값도 굉장히 싸게 받았는데, 선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값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대중 공약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꽃피는 봄날 여의도가 나를 부르지만은 마음을 닫고 국사봉에 이 아름다운 법문과 조상님을 들리해서 이런 법회 동참해 주신 선남선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